국토부는 남북권 신공항 항공수요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20일까지 제안서를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. 이 때문에 항공수요조사 착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며 평가를 거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수요조사는 다음 달 초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평가위원회는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해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5개 시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